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재미있는 인터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제 이 1대1 찬스를 맞이했을 때 이때 리액션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머리를 붙잡으면서 좌절하는 리액션을 보여줬고 심지어는 머리를 붙잡은 다음에 넘어지면서까지 손흥민 선수가 1대1 찬스를 잡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지난 7년 8년 동안 손흥민이 우리를 몇 번이나 괴롭혔는지 아냐, 그래서 그 1대1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또 손흥민이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원문으로 보면 No, not again 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오르테가 골키퍼가 정말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면서 손흥민의 그 1대1 찬스를 막아냈다, 이런 인터뷰였어요. 그런데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렇게 사실은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제 리스펙을 좀 보여주는 건 결과가 말해주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만났을 때 통산 19경기에서 9승 2무 8패입니다. 토트넘이 보통은 맨시티보다 전력이 낮게 평가를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이 경기에 나왔을 때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19경기에서 8골과 4개의 도움,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날에는 토트넘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전반기에 3대3 경기에서도 한 골과 한 개의 어시, 그리고 2021-2022 시즌에도 두 개의 어시스트, 뭐 득점, 공격 포인트가 있는 경기마다 손흥민 선수가 한 번도 맨시티에게 지지 않았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났을 땐 한 경기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넣었지만 4대3으로 졌던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1차전에서 1대0으로 이길 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원정 다득점이 있어서 요 2차전 경기도 4대3이지만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 진출했던 경기죠. 사실상 이 경기도 손흥민의 두 골 때문에 토트넘이 이겼던 경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에 강한 이유는 결국에 이제 맨시티는 라인을 많이 올리는 팀이고요.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기 전까지는 수비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역습을 하는 팀이 공격을 하는 팀보다 공격의 횟수 자체가 적어요. 그런데 몇 번의 공격 찬스를 살려서, 아무래도 맨시티가 라인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뒷공간 침투에 능한 손흥민, 그리고 결정력이 좋다 보니까 한두 번의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키면서 맨시티의 공격을 틀어막고, 토트넘은 한두 번의 찬스로 득점을 할 때가 많았었죠. 그래서 상성상 맨시티의 그 카운터가 손흥민이고 그리고 토트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재밌는 게 있냐면 과거 역대 감독들이 손흥민을 맨시티전에 맞춤 전략으로 활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무리뉴 감독 시절 때의 이 스쿼드인데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이 경기에서만 맨시티를 만날 때 갑자기 오른쪽에 선발로 출전시킵니다. 왜 오른쪽에 선발로 출전시키냐? 왼쪽에 나온다면,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자리에 나온다면 워커를 만나야 되죠. 그런데 반대편에 위치하게 된다면 진첸코를 만나게 됩니다. 워커가 워낙에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을 잘 막다 보니까, 사실 음바페도 막는 선수잖아요, 스피드로.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 반대편 측면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의 스피드와 그리고 결정력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다른 경기에서는 똑같이 손흥민을 오른쪽에 배치시키면서 이번에는 워커의 반대편에 있는 칸셀루를 공략을 합니다. 이런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 때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할 때 손흥민을 일부러 오른쪽에 둬서 워커가 아니라 델프와 만나게끔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부터 이제 토트넘의 역대 감독들이 맨시티를 이겨내기 위해서 손흥민의 스피드와 결정력을 활용해야 되는데 워커랑 만나면 이 가능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손흥민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있는 풀백을 만나게 하는 게 더 낫다. 이거는 정말 손흥민의 맞춤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맨시티를 만나는 요 역대 전적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온 경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에릭센이 볼을 가지고 있는데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빠져 있다가 델프랑 이제 경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손흥민과 델프의 경합인데, 여기서 델프보다 손흥민이 빠르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접고 들어오면서 손흥민이 득점을 만드는 결정력, 이게 발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해리 케인의 존재도 있었죠. 이것도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에 나오는 장면인데
있는데 이때는 이제 오른쪽에는 맨시티 워커가 있고 왼쪽에 칸셀루가 있어요. 그래서 칸셀루랑 붙여준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냐, 해리 케인이 내려옵니다. 전형적인 이제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죠. 해리 케인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이때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해요. 근데 뛰어들어갈 때 워커가 아니라 칸셀루랑 붙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죠. 해리 케인이 수비를 끌고 움직이면 손흥민은 뒷공간으로 뛰는데 이때 칸셀루랑 스피드 경쟁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손흥민이 칸셀루와의 경합에서 이겨낸 다음에 뒷공간에서 아무래도 칸셀루가 워커보다 수비가 좀 떨어지니까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컨트롤하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마다 뭐 챔피언스 리그라던가 맨시티가 승점이 필요할 때 토트넘을 만나서 이상하리만큼 승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대회에서 탈락도 했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저런 언급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대1 찬스에서 손흥민이 볼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실제로 현지 팬들도 저도 지난 전반기에 있었던 3대3 경기 요 경기를 이제 직관을 갔었는데 이게 맨시티 홈이었잖아요. 이때 선제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었죠. 근데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맨시티 팬들이 또 손흥민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현지 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뼈저리게 느끼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무래도 어제 그런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러한 형태의 경기에서는 정말 뭐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정말 강하거든요.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공간을 향해서 침투를 하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지어주는 이러한 역할이 손흥민 선수를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 감독도 손흥민의 맞춤 전략으로 나온 거죠. 이것도 사실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시티를 이길 때 첫 번째 경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포체티노가 오른쪽에 손흥민을 뒀고요. 해리 케인이 못 나오는 경기였어요. 2차전은. 그때는 손흥민과 모우라를 투톱으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톱이 좌우 측면으로 넓게 퍼지죠. 어제 존슨과 손흥민처럼.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였거든요. 모우라, 손흥민, 그 밑에 이제 에릭센과 플러스 알리. 근데 어제의 형태가 굉장히 그 형태랑 비슷해요. 맨시티가 라인을 쭉 올리는 순간 이때 손흥민과 존슨이 좌우 측면을 넓게 넓게 쓰죠. 그럼 넓게 넓게 쓰면 수비가 좌우로 끌려나갑니다. 그러면 이때 사실은 미드필더가 벤탕크루, 호이비에르, 메디슨 위에 사르가 있는 형태지만 사실상 메디슨이 좀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약간 수비를 좀 끌어냅니다.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제로톱이니까요. 끌어내면 이때 수비가 약간 내려오는 순간 이 공간을 뛰어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빠른 선수 두 명이 좌우 측면에서. 특히나 어제 이 사르의 역할이 최전방이 중요했는데 사르가 이제 어쨌든 최전방 공격수는 아니기 때문에 전방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려왔다 이제 측면으로 빠졌다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 수비가 순간적으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르가 전방에서 뛰니까 사르의 활동량을 살려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끌어당기는 순간 공간이 난다. 이 패턴을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좌우 측면을 넓게 넓게 쓴다는 것도 이제 모우라와 손흥민의 투톱 같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손흥민에게 볼이 갑니다. 그럼 손흥민이 볼을 끌고 쭉 올라가겠죠? 그럼 사르가 어쨌든 수비를 약간 끌어당기면서 수비라인의 공간도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수비를 한쪽 측면으로 넓게 이제 끌어당깁니다. 그럼 그 순간 이제 반대편에 있었던 존슨이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니까 이 뛰어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크로스가 들어가는 거죠.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쓰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 손흥민의 장점, 공간 침투라는 맨시티를 괴롭힐 수 있을 만한 요 포인트를 정말 잘 살려나왔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측면에서 사르가 계속 뛰어다니면서 오른쪽 측면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손흥민이 반대편에서 이제 뛰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사르가 측면으로 빠지니까 수비가 한쪽 측면으로 끌려 나오거든요. 그럼 끌려 나올 때 사르가 볼을 잡는 순간 뒤에 있었던 브래든 존슨이 측면 지역으로 넓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손흥민도 반대편에서 넓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이 오른쪽에 있는 존슨에게 수비가 쏠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본다면 이런 장면이죠. 디아스가 끌려나가고 그리고 아칸지가 끌려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했죠. 그리고 그바르디올도 한쪽 측면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 3명이 순간적으로 이 브래넌 존슨이 있는 측면으로 끌려나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에 공간이 발생을 하고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반대편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수비를 끌어냈던 브랜던 존슨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준다. 너무 이제 이거는 명확한 패턴이죠. 그래서 뭐 이런 각도로 보면 수비수들이 모두 다 측면으로 일단 끌려나가 있고 끌려나가 있을 때 브랜던 존슨의 측면으로 움직임, 그리고 손흥민이 그 순간 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존슨이 크로스, 손흥민이 마무리. 물론 이게 득점이 안 됐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모우라와 투톱을 이룰 때랑 되게 비슷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모우라, 손흥민이 측면으로 뜁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었던 에릭센과 알리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수비가 좌우로 분산되면서 중앙 지역도 신경을 써야죠. 그러다 보니까 모우라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멈추고 손흥민이 측면으로 빠져줍니다. 그러면 이때 손흥민을 마크하고 있었던 워커가 손흥민을 따라가요. 그럼 이 가운데가 비겠죠? 그래서 가운데 지역으로 일단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가운데 지역에서 이제 에릭센이 볼을 잡는데 이때 알리가 중앙에 있다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면서 워커를 뒷걸음질치게 만들죠. 그러면 손흥민이 측면으로 빠져있다 하더라도 측면에 있을 때 에릭센에게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잡아서 앞쪽에서 알리가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있으니까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각도가 나오고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박스 안에서의 손흥민의 결정력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제 경기를 보면 어느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어제 포스테콜로 감독의 접근법, 맨시티를 상대할 때 손흥민과 브랜든 존슨 이런 이제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좌우 측면으로 넓게 넓게 분산시키는, 손흥민을 원톱이 아니라 측면에 배치하는 이러한 구상들이 어제는 나름 괜찮은 형태였다. 그래서 어제 토트넘이 어느 정도 이제 희망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 그동안 특히나 최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약간 부진한 흐름이 있었거든요. 4월 달부터 사실은 슈팅을 한 번도 때리지 못했던 경기가 꽤나 여러 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향력 자체가 많이 줄어든 감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손흥민 선수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시즌 초반부터 중반까지 원톱 자리에서 너무 잘 썼습니다. 그런데 너무 똑같은 것만 하니까 손흥민의 이 원톱에서의 역할을 상대 팀들이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이거는 측면으로 나오든 중앙에서 나오든 사실은 뭐 그렇게 다른 건 아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엔 측면에서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그 환경을 전술적으로 구상을 못하니까 늘 똑같은 전술만 활용하다가 손흥민이 상대 수비에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 공간 침투를 활용을 못하는 거죠. 반면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다소 단점인 건 상대 수비에게 둘러싸였을 때 뭐 이 수비수들을 모두 막 드리블을 통해서 메시라던가 아자르, 네이마르 이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때가 많았었어요. 근데 어제처럼 똑같은 전술만 쓰지 않고 포스테콜로 감독이 손흥민의 동선을 그래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니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도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원톱에서 뛰든 측면에서 뛰든 손흥민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안 풀리니까 포스테콜로 감독이 변화를 줬다는 건 다음 시즌에도 이런 변화들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어제 경기 이후로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는 못 나가지만 포스테콜로 감독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세계 최고의 감독, 그리고 세계 최고의 팀인 맨시티의 극카운터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재밌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흐름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를 이제 떠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될 거라서 이제 앞으로도 과르디올라 감독을 상대하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다음 시즌에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